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보통 한절 정도 하는데 오늘 좀 절이 좀 있죠?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특별히 몇번 해보지 않은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줄은 같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하죠? 괜찮습니까? 이런 표정을 보니 피곤에 쩌든 얼굴들이네요. 얼굴이 다 흑빛인가? 참고로 이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몇번안쓴 거예요. 아셨죠? 예. 네. 목사님이 저 마스크 지금 한 달째 쓰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일요일밖에 안쓴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한 네다섯 번밖에 안쓴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절 더럽게 보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애들이 그 마스크 아직도 쓰시냐고. 일요일만 썼어요.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마시고, 예.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얼만큼 이 피로를 잘 풀며 삽니까? 나는 지금 피로도가 1부터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한90 이상은 되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 정말? 지금 누가 움찔움찔 하는데? 아니에요? 그럼 70 이상은 되는 것 같다. 반50 이상은 되는 것 같다. 40 이상. 20 이상. 뭐야? 아무도 안 피곤한 거야? 안 피곤하구나. 살만하지 인생. 그렇지. 청년 때는 살만한 거예요. 그래. 살만하구나. 뭐 피곤, 피로 이거에 관련된 정보와 여러분 피로를 푸는 법 어떻게 하면 안 피곤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광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때 피곤하면은 유명했던 광고는 간 때문이야였어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알죠? 저 차두리가 나와서 CF하던 그거 참 유명했던 광고인데 그래서 약을 먹어라 피곤할 때 피곤할 때는 뭐 어떻게 피로를 풀어라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이제 박카스 광고도 한창 유행이었죠. 한 게임 더? 네. 내 세대예요 내 세대. 여러분은 공감 못할지 모르겠으나 이틀 밤을 꼬박 새고 오늘도 새벽 3시 막 그런 카피라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막 그렇게 혼자서 막 공부를 했나 아니 컴퓨터 앞에서 뭘 하고 있었나 작업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딱 농구공을 들고 오더니, 응? 농구 한 게임 하자. 그래서 이제, 이틀 밤을 꼬박 새고 그날은 새벽 3시에 농구를 하러 갑니다, 둘이서. 농구를 딱 격렬하게 한 게임 하고 나서, 농구 코트에 딱 둘이 누워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게임 더? 네. 바카스 광고예요, 이게. 피곤함을 이 바카스로 극복을 해봐라.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광고의 내용인즉슨. 피로, 피곤함은 현대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단어고, 우리들의 일상에서 굉장히 지금 붙어 있는 지난주에 어떡하지와 비슷하게 여러분들도 많이 내뱉는 대사 아닙니까? 피곤하다. 또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피곤하냐? 라고 주변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일상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피곤이라는 단어는 피곤. 우린 살아가면서 이 피곤함을 느낄 때 휴식을 필요로 하고 이 피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합니다. 사실은. 네. 우리의 일과든 또 직장 생활이든 뭐 공부든 뭐 여러분들 뭐 관계든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피곤함을 회복하고 그것을 이렇게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한테 다 필요해요, 사실은. 그것이 뭐 혼자만의 시간이든 뭐 책을 보는 시간이든 아니면 뭐 사색을 하는 시간이든 뭐 게임을 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또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든. 우리는 일상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곤함과 피로도를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장치들이 누구에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 그런 것들 여러분은 다 갖고 있어요. 사실 목사로서 이제 나는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 것도 피곤하다 그래요. 예. 교회 가는 것도 피곤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자리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육적인, 피곤함들을 좀 이렇게 해소시키고, 또 위로받고, 이렇게 조금 보듬함을 좀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창구가 될 수 있기를,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피곤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 피곤해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청년 시절 때 나도 그랬으니까. 아침 7시 막 새벽부터 막 일부 찬양대 막 하고 막, 그 기악부 하고 막 중고등부 교사하고 막 영어 공교사하고 막 오후 예배까지 찬양인도 하고 그러고 집에 가면은 사실 피곤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직장 생활이든 월화수목금 일과 시간에 내가 동일하게 반복해서 받는 스트레스와 피곤함과 주일날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고 돌아갔을 때 느끼는 피곤함은 굉장히 나는 느낌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서 오는 피곤함이 막 뿌듯하고 막 너무 기쁘고 막 오늘 내가 열심히 샀어 막 그런 느낌을 주는 피곤함일 때는 1년에 뭐 한 많아야 두세 번? 1년에 뭐 많아봐야 뭐 많이 많아봐야 뭐 한 7번? 근데 주일날 1년 52주 동안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돌아왔을 때 느끼는 피곤함은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도 열심히 교회 섬겼구나. 그건 결국 뭐예요?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되게 많이 사랑했구나.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되게 많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오늘 하루 섬겼구나. 그러한 마음의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청년 시절에는 나는 한 번도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느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피곤하고 되게 가기 싫고 그런 거 목사 되고 나서야. 웃어야 돼요, 여러분. 안 웃으면 큰일 난다. 농담이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 가면은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공동체가 좋은 거죠. 네. 거기에서 느끼는 평안 간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도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피곤함으로 나와서 언제 끝나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피로감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함을 느끼고 고단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몸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가 된대요. 그래서 아 내가 피곤하다고 느낄 때는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단하다고 느낄 때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당연한 우리의 바이오 리듬이고 생체 리듬이고 아주 중요한 삶의 패턴들입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줄이지 않는다면 보통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위험한 일을 하는 분들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그럴 땐 쉬어줘야 되는 약을 먹든지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많아요. 운동을 해라. 뭐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햇빛을 쬐라. 뭐 자기 전에 뭐 조격을 해라.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정한 시간에 맨날 똑같이 일어나라. 그런 것이 피로감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피로함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 보다는 뭐 사실 바꿔도 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느끼는 마음 또 영, 정신적인 그러한 마음의 긴장과 피로감들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피곤함에 대한 얘기들이 생각보다 몇 번 많이 나와요.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말씀에도 피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늘 이사야에 등장하는 이사야 40장을 봤는데 이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피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단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피곤함을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고단함을 가장 많이 느낄 때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피곤함의 정의도 육체적인 피곤함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피곤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은 8장에 보면 기드온 얘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 얘기 들어봤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사사를 내세워서 쉽게 말해 리더 같은 거죠. 그 사람 한 명씩 세워가지고 주변에 애들이 뭐 블레셋, 미디안 막 이런 애들이 막 괴롭힐 때 그 손에서 그 리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어요? 리액션이 없으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청년들이니까. 사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 누가 있습니까? 삼손. 삼손 들어봤죠? 신앙생활 몇 번 아는 사람도 삼손 들어봤을 거야. 삼손이 그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제일 마지막 사사죠. 사사기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하여튼 삼손이 그렇고 그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에 들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막 힘들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갖고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그래갖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갖고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이 300대 몇으로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300대 몇으로 전쟁을 하냐면은 300대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랑 싸운 거예요. 미디안 애들이 13만 5천 명이 모여있는데 이스라엘 애들은 300명을 갖고 나가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00 하면 생각나는 거 This is Sparta 밖에 부르죠. 300용사. 여기에서 나오는 비슷한 모티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역사적으로 조중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300용사 300대 13만 5천이에요. 사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야 이스라엘 야 미디안을 싸울 건데 싸울 사람 모여라 우리나라 지켜야지 그래갖고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3만 2천 대 13만도 많아 사실 4배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무 많이 모였어 애들 돌려보내 한 거예요. 그래갖고 기드온 돌려보내요. 야 싸우기 싫은 애들 가 무서운 애들 가 2만 명이 집에 가 2만 명이 그러나서 그래도 사람 만삼천밖에 안 됐는데 그거 갖고도 또 하나님께 너무 많아 또 더 줄여 더 줄여 그래갖고 어떻게 줄입니까? 저 개울가 가서 물 먹여 그래갖고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엎드려갖고 물 먹는 사람 다 집에 보내고 이렇게 신중하게 주변 사주 경계하면서 물 먹는 애들만 남겨 그래갖고 300명이 남은 거예요. 300대 13만 5천으로 전쟁을 하는 내용이 사사기 내용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 8장에 보면은 되게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디안 족속이랑 전쟁을 하는데 미디온의 내 방백에 이제 목을 베야 돼요. 이스라엘 애들이. 그런데 이제 두 명의 목을 뱄어요. 그리고 13만 5천 명이 이제 300명 13만 5천 명이 싸울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두 명이 도망을 갑니다. 오렙과 스헵이라는 두 방백이 도망을 가는데 걔네들도 잡아갖고 이제 목을 베야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니까 걔네를 잡으러 막 가는 내용 중에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라는 구절이 나와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여러분 피곤함을 가장 극한으로 느끼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관계가 틀어졌을 때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 상사로부터 뭐 꾸지람을 들을 때가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쟁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피곤함 여러분 압니까? 나도 몰라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상상은 한번 해봅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요즘에 DP라는 드라마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DP 봤어요? DP 못 봤을 거 봐줘야지 그런 거는. DP 보면은 이제 탈영병들 잡는 얘기예요. 저 군대에 있을 때 탈영을 한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말년 병장 때도 우리 내 옆에 있던 사단장 관심사병이 탈영해가지고 말년 꼬이는 줄 알았다 그때 아주 하여튼 그런 얘기 나중에 해주고 그래서 탈영을 하면은 군대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요. 얘가 탈영하지는 안 됐다 싶으면은 바로 출동을 합니다. 좀 멀리 갔다 싶으면 이제 다른 이제 사단 연락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잡지만 얘가 잊어버린 지 몇 시간 안 됐어 그러면 막 부대 수색을 막 합니다. 막 족족 추적하고 막 누구 발자국인지도 몰라 근데 이 발자국 개 발자국이래. 하여튼간에 그렇게 가요. 근데 막 그때 우리 야산에 숨어있는 것 같다는 이상한 어떤 누가 해갖고 거기에 수색을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별거 아닐 것 같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어떻게 알아? 얘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한테 해코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죠? 물론 그럴 일이 많이 그럴 확률이 높진 않겠으나 그런 그 상황과 가정 속에서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거예요. 산을 이렇게 그 총매고서는 군장 매고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계속 그러한 스트레스와 사주경계를 하면서 이풀 수저 풀 수도 걔가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스트레스가 상당하죠. 물론 걔가 칼 들고 나와서 나를 막 이렇게 해코지하진 않겠지만 모르는 거잖아. 힘든 겁니다. 살짝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피곤함과 피로도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대단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 사사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그렇게 300용사가 13만 5천이라는 숫자와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느꼈을 그 스트레스와 고단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300용사는 고단하고 피곤하나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해요. 한 명당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래도 그 앞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12만 명이 엎드러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인원수가 지금 이제 승리를 거의 승기를 잡은 거죠. 300명 대 전쟁에는 12만 명이 엎드러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뭐 죽였다, 뭐 자기들끼리 내분, 내전이 일어나갖고, 내분이 일어나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거 외에도 그것만으로 12만 명이 다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300명도 전장에서 직접 사람을 맞닥뜨려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300명, 12만 명이 엎드러졌다고 했을 때,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300명이 한 명당 100명의 목을 벤다고 해도 겨우 3만 명의 병적을 없앴다는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12만 명이 지금 엎드러졌다고 성경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싸움을 100번을 넘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우리 남자 청년들은 공감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맞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때 있을 때도 체벌이 있었나? 있었어요? 네. 여러분, 바람이라는 영화 좋아하죠? 부산 배경으로 나온. 예? 네? 그거 많이 따라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바람이라는 영화에서 봐도 이제 정우가 이렇게 빠따 맞는 장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단체 기합을 많이 받았어요. 단체 기합을. 그럼 이제 똑같아요. 책상 뒤로 밀어. 그런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맞는 거예요. 한명 다섯 대씩. 보세요. 우리 한 반에 그 당시에 한 45명 정도가 있었어요. 남자만 45명. 선생님이 45명을 다섯 대씩 때리는 거예요. 몇 대를 때려야 돼요? 거의 200대를 때려야 되죠? 근데 이게 초보 선생님하고 베테랑 선생님하고 차이가 나요. 베테랑 선생님은 아주 기술적으로 때려요. 자기 힘 별로 안 들이고, 우리 아프게. 손목에 딱딱 조금면서 팍팍팍팍팍, 다음. 근데 초보 선생님 어떻게 때리는 줄 알아요? 풀스윙. 초보 선생님 와갖고 우리 단체기 한번 줬는데 풀스윙으로 다섯 대를 때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허리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였어요. 선생님 허리 맞았어요. 뻔하대. 선생님이 다섯 대를 때리는데 다섯 대를 처음에는 막 패기도 넘치죠. 에너지 풀충만. 풀스윙. 한반 지나가니까 선생님 땀이 막 비웃듯이 우리가 다 안쓰러워. 아빠 깨달았으면 좋겠다. 선생님 부상. 도저히 오른손 안 되긴 다음 왼손 때려, 왼손으로. 자, 왼손이야. 그래서 왼손으로. 그러다가 한 20명 때리고 나니까 이제 또 너무 힘든지, 다시 양손으로. 그랬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예. 되게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우리 군기 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50명을 때려도 250 때리는 게 힘든데, 지금 기도원 300용사는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되는 수준을 100번 가까이 지금 경험을 해야 되는 굉장히 극한의 피로를 경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구토 증상이 왔을지 몰라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이 감겼을 수도 있습니다. 배고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이 상황을 피곤해서 쫓기를 그쳤더라가 아니고 피곤하나 끝까지 추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들이 피곤했지만 끝까지 추격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사사기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극한 상황 속에서 피곤하나 끝까지 두 방백을 쫓아갔던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공동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쉬면 내 옆에 있는 전우가 그만큼 나의 몫까지 대신 해줘야 되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되는 공동체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셨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전쟁의 끝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승리를 이루실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들은 그 힘을 갖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을 내어서 그렇게 끝까지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의 피로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다가 에브라임 사람을 만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 도와 같은 집 같은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까? 도와줄 줄 알았는데 막 또 뭐라 해요. 야, 니네 미디안이랑 싸우고 갈 때 우리 왜 안 데려갔어? 그러면 막 트집 잡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죠, 막. 그렇지,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제 기도원이 어떻게 또 잘 어르고 달립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숲곳이라는 애들 도착해요. 좀 우리 힘드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요. 안 줘요, 또. 분우엘이라는 곳에 또 도착해요. 똑같이 힘드니까 먹을 것 좀 달라. 안 줘요, 또. 그런 상황에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끝까지 피곤하나 마음이 아팠으나 주변의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으나 끝까지 승리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묵묵히 전진해 갔다는 거예요. 피곤하죠. 고단하죠. 사사기에 등장한 300용사는 동료들한테 도움도 못 받았고 지지도 못 받았고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극한의 피로 속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피곤하고 지친 나의 힘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극도의 피곤함 속에 있는 이로 말하시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전쟁 자체도 힘든데. 전쟁을 우리가 경험해볼 수 없는 거니까 번외로 치더라도.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 지금 피곤하고 뭔가 좀 나 힘을 얻고 싶고 나 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싶은데 막 교회 사역하다가도 막 누가 좀 같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기도 바쁘다고 안 도와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공동체 내에서 좀 같이 힘을 좀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고 같이 해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손절하고 등 돌아서고 모른 척한 모습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 피곤함은 또 더 가중되어서 두 배 세 배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하물며 오늘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우리들 편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징계 속에 두신 이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말씀은. 전에 내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야는 66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는 기점이 어디라고요? 40장이에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가 나뉘는데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게 40장부터라고요. 그럼 목사님 제1과 제2 이사야의 차이점은 뭡니까? 제1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 이야기인 거예요. 패망하기 전 이야기. 계속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막 야, 니 똑바로 해라, 니네. 하나님 똑바로 예배해. 니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 똑바로 섬겨라. 안 그러면 너네 열방들한테, 지금 주변에 열방들 많이 보이지? 걔네들 믿는 망한다. 너 혼난다, 니네. 예배 잘 드리라고. 회개하라고. 그 얘기가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그, 맞잖아.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한 이후에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되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된 말씀이 제2 이사야인 거예요. 40장 말씀. 길고 너무 길고 긴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맞고 쓰러지고 나의 주인이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내팽겨쳐고 또 모른 척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40장 말씀 선포되는 거예요. 40장 1절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4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되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위로의 말씀 선포되잖아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참 나와요. 평탄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 나오는 거 계속. 위로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고. 그 말씀 끝에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위로의 말씀과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것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럴 때 있죠. 아까 기도 제목에서 얘기했지만 주변 상황이 모든 상황이 나를 막 이렇게 안 도와주는 것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있을 때가 있죠. 믿었던 사람들한테도 지지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나의 현실을 발견할 때가 있죠. 사방을 우겹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내 상황.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신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날 위해서 계획하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내가 기도할 때 다 얘기했지만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은 31절에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3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40장 3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믿어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누구 좋아해가지고 나온 애들은 없는 것 같아 별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중고등학생 시절 그런 거 많았는데 청년 시절에도 좀 있지 않니? 아 우리 나우스튜디오 가면 되게 잘생긴 오빠 있어. 거기 가면 되게 이쁜 교회 누나 있다? 밥 잘 사주는 교회 누나? 우리 그 누나 얼굴 보러 가자.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런 건 별로 없어. 이상한 애들이 좀 뭔가 하여튼 예배들이 잘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의 중심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래도 좀 믿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은 하나님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 수영회에도 잠깐 했는데 여러분 수영회 끝나면 어떻습니까? 수련회 같은 끝나면은 막 무슨 집회 같은 갔다 오거나 뭔가 내 신앙의 생활 속에서 뭔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영적인 충격이라든지 영적인 큰 은혜 같은 자리를 경험하고 나면 새 힘을 얻잖아요. 새 힘을. 새 힘을 얻는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도 내가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이 중요하고 우리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도 새 힘을 얻는 청년도 있다니까. 내가 새 힘을 얻고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갑니다. 수련회 같은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도 새 힘을 얻는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해 보잖아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 다음은 뭐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아야겠고 그 다음은 뭐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힘을 얻은 자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곤함 가운데에 새 힘을 주셨을 때 날아갈 것 같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이 막 달라 보이고 나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막 날아다니면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평생 날 수 있어요? 한평생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네. 그럴 수 없어요. 늘 날아다닐 수가 없다고요. 날다 보면 뛰어야 될 때가 옵니다. 다른 박질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나는 것 같은 기분에서 땅 위로 내려와야 되는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감정이란 건 다 그런 겁니다. 그럼 걸어야 될 때, 뛰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평생 뛰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뛰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발악지라여도 걸어가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삶을 살아간 우리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모습과 나의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반대로 진행된다고. 겉모습이 요란할 때 그때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막 뜨거워갖고 뭔가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금방이라도 뭔가 될 그런 순간은 걸음마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금 정돈된 모습으로 주님을 믿을 때는 달리기를 할 줄 안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 번 어쩌다가 그냥 충격적 좀 약간 이렇게 딱 이벤트성으로 뭔가 나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 한 번 으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으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새 힘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었을 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한평생 뛰어갈 수 없습니다. 한평생 날아갈 수도 없어요.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나는 있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생겨요. 피곤함과 고단한 인생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올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생깁니다. 그곳에서는 고단함이 없거든요. 눈물이 없거든요.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나 슬퍼하는 것이 없고 그게 나에게는 천국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갔던 삶의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펼쳐놓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순간에서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내가 잘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풀어놓고 영원히 누릴 안식의 삶 그런 것들은 매일매일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쌓이는 거예요. 소망들을. 자, 청년 여러분 피곤하죠? 피곤합니까?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쉬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나눈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또 마음속에 있는 짐들을 조금씩 덜어내고 또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묵묵히 그 새 힘을 얻은 자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피곤하지 아니한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기대하며 나아가는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피곤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일상에서 늘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나와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은 자로 한순간에 날아다니면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단 몇 순간을 뛰어다니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묵묵하게 걸어가며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청년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곤비치 않은 주님께 주신 새 힘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힘내어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주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새 날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이 단 하루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을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새 힘과 새 날로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 세이로 나아갈 수 있는 정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구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으시고 부담치 않으시고 못미치 않으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시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이로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정리 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악마를 주님 이 자리에 모여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산 독생자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한 발 내게 될 수 있는 성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떨어주시옵소서. 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하루의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매일매일 묵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떨어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을 의지하며 이곳에 피곤하라 이곳에 아니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끝나갈 수 있는 성인 대상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떨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단함과 우리의 피로함과 우리의 삶의 곤비함을 모두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런 청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 힘을 주시옵시고 새 능력을 주시옵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그것이 단지 오늘 하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매일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새날의 힘으로 주님께 주시는 새날의 능력으로 주님께 주시는 새날의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이제 나아갑니다. 걸어가도 곤비치 않게 하옵소서.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땅끝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 믿고 나아가오니 그 주님이 주님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의 발걸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곤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피곤치 아니하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힘차게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행진나우스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나우스 청년 공동체 모든 이들의 자리자리마다 삶의 모양모양마다 그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